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가정에 또 충실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둘째도 지금 생겼습니다. 한 6주, 7주 된 것 같아요, 둘째.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찍는데 조금 서운한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소식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지금 딱 그래픽카드가 점검까지만 좀 맞춰놓은 상태고 RX480 모델이에요, 4기가 모델. 기가바이트 게이밍 모델이고요. 흔하게들 그래픽카드 불량이라고 하면 펜은 돌지만 화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펜도 안 돌고 전원 반응이 없는 거. 두 개 중 대부분 그 흔한 증상들일 거예요. 화면은 나오지만 화면 깨진 거는 대부분 냉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대부분 증상들이 똑같은데 원인은 대부분 다 다양해요. 지금 들어온 것 같은 경우도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전북 익산에서 보내주셨으면서 화면 흔들림이 있었고 가끔 꺼짐 증상으로 재부팅을 했다고 하시고 케이블 문제인지 알고 4K 케이블로도 교체를 했다고 하셨어요. 4K 케이블이라고 하면 뭐 DP 케이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HDMI 뭐 2.1 버전 뭐 2.0 버전 이상이 4K 다 지원하죠. 그리고 버전이 높을수록 헤르츠를 더 지원을 하니까. 교체하셨고 증상이 동일하던 중에 22년 6월 22일 밤에 피파 온라인 4를 실행 후 게임을 하다가 화면이 꺼졌고 그래픽카드 펜은 돌아가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음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어요.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펜을 꽂고 PC에 물렸을 경우에는 삐비빅 이러면서 그래픽카드 장치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증상이고 PCI 쪽 전원 꽂았을 때는 암페어 반응이 좀 거의 많이 없어요. 0.03A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보조 전원을 꽂았을 때 이제 0.5A 정도 올라가면서 펜 하나 두 개 이렇게 돌면서 펜 양쪽 다 도니까 0.8A 정도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뭐 펜 도니까 뭐 전원부는 문제 없겠지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점검한 결과로는 전원부 불량이에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PCI 쪽 전압하고 PCI 익스프레스 쪽 주전원하고 보조전원이 있어요. 이제 PCI 보조전원, 이건 파워에서 들어오는 거고, 얘는 메인보드에서 12V, 5V, 3.3V 공급이 됩니다. 지금 12V 쪽 라인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터기 도통으로 돌려놓고, 그라운드 찍어주시고, 12V 쪽 보조전원 쪽 찍어보면, 쇼트 값 안 나오죠. 애도 안 나오고, 애도 안 나오고, 이쪽 끝에는 그라운드 라인이라서 당연히 빌품 물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까지, 아마 이쪽 페이지 1, 2, 3, 4, 5, 5페이지까지가 PCI 쪽 보조 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1, 2페이지, 이쪽까지가 이제 12V 쪽 보조 전원 라인으로, 12V PCI 쪽 익스프레스 주전원으로 해가지고, 실로 통해가지고 전압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12V 전압이 들어가면 보조전원이 들어가고 애도 들어가야지 이쪽 전압 들어가면서 이 컨트롤러 쪽에서 쪽 12V 보조전원단에서 들어오는 이 12V 주전원단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그래픽카드 쪽 들어가면 5V, 3.3V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뭐 파워 굿신호라든지 뭐 여타 다른 동작 신호들을 넣어줘요. 하지만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를 대부분 그 라데온 같은 경우는 이쪽 보조 전원으로 여기를 밀어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없어도 화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 지금 이쪽은 단락이 난 상태라서 퓨즈도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12V 쇼트여가지고 따로 뭐 다른 곳에서 수리하는 적은 없고 아마 중고로 사셨으면서 채굴 돌렸던 흔적들이 있는 거 보아서 채굴 돌린 제품은 중고로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은 도는데 전원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제 뭐 분신사바라고 하죠. 열부터 칩부터 장비 통해 가지고 열 가해갖고 살리면 돈 주세요. 못 살리면 GPU 불량이네요. 흔하게 그런 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애 같은 경우는 12V 쪽 라인도 찍어보시면 지금 쇼트감 나와요. 12V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쪽에서 퓨즈 통해가지고 이리로 넘어가요. 여긴 5V 라인 쪽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회로도 찾아보시면 어떻게 전압이 들어가는지는 충분하게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V가 앞쪽에서도 들어오고 뒤쪽에서도 같이 들어옵니다. 여긴 5V 쪽 들어가는 라인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퓨즈 5번 쪽 넘어가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점프되면서 뭐 이쪽도 공급이 될, 이쪽도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2V 쪽 쇼트나고 이쪽에서 아예 피드가 단선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 둘 중 하나가 고장 났을 거예요. 위쪽은 이쪽 PCI 보조전원단이라 가지고 쇼트 값은 안 나옵니다. 흔하게들 이쪽에 보이는 게 하이사이드 MOSFET, 이쪽에 두 개 있는 게 로우사이드 MOSFET 해가지고 이게 1페이지로 칩니다. 이거를 합쳐놓은 게 이게 듀얼 MOSFET 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런 N채널 MOSFET 같은 경우는 흔하게 불량 나는 걸 빨리 보는 이유가 이렇게 쇼트 검사를 하고 뭐 둘 중에 뭐가 고장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항 소자들이나 아니면 저항에 뭐 이제 뭐 한 350kΩ이나 뭐 이런 400 뭐 이렇게 좀 저항값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에 바로 물려있는 저항도 있지만 이런 MLCC 같은 이제 컨덴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MOSFET 정도 나간 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통신라인 쪽 찍어봐서 쇼트가 나는 게 불량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개 다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위 같은 경우는 지금 3.86옴 나오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0.59옴 나오는데 도통으로 돌려서 도통 쪽 전압도 들어가 보면 N은 아예 그냥 쇼트값 0.0006V 해가지고 바로 쇼트값 나오고 A 같은 경우는 0.33V 나와요. 아래쪽이 불량일 가능성도 있고 두 개가 다 불량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떼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쪽 전압 만드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쇼트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변압되고 들어가는 0.8V, 1.2V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도통 찍어봤을 때는 쇼트 값처럼 나오니까 이거는 잘 분별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도 많이 중요해요. 유관으로 뭐 터진 소자나 불량난 소자가 유관으로 보였을 경우에는 그거 먼저 제거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지금 딱히 유관으로 봤을 때는 딱히 문제되어 있는 소자는 안 보이고 일단은 요거 MOSFET 쪽 제거해가지고 도통 테스트 한번 더 진행해 볼게요. 쇼트 잡아주고 이쪽 F5번 퓨즈장 10A짜리 M1 교체해주면 해결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 가하기 전에 방열 처리 먼저 진행을 해주고 나이스. AMD 제품 같은 경우 라디온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RX470, 570, 580 다 마찬가지로 분명 많이 나는 게 전원부터도 많이 나지만 요 소자도 많이 나가요. 요 소자도 많이 나가고 지금 여기 보이는 또 불량이 많이 납니다. 아래쪽이 더 불량이 가까우니까 아래쪽 먼저 떼볼게요.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보시면 아래쪽 문제였죠? 지금 쇼트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교체해주면 되고 퓨즈까지 교체 진행하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이제 소자 넣기 전에 이쪽에 접점을 좀 살려줘야 돼요. 대부분 새거 같은 경우는 접점이 산화돼가지고 좀 튕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붙여도 잘 붙도록 납 살짝 먹여주고 아래쪽도 먹여줘도 되고 안 먹여줘도 되고 붙여줬고 저항까지도 퓨즈까지도 교체해줄게요. 10A짜리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퓨즈랑 코일이랑 합쳐놓은 그런 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퓨즈랑 퓨즈코일이라고도 하고 그거는 퓨즈코일로 갈아줘야지 노이즈가 잡혀요. 그런 거는 꼭 맞는 소자로 해주고 얘는 그냥 일반 퓨즈 역할만 하기 때문에 퓨즈를 갈아줘야지 또 전압이 들어가겠죠. 딱 맞는 소자를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어차피 퓨즈 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잡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철 들어가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코어에 다이렉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멀 컴파운드를 선택하실 때 조금 점도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번 넣어보면
전압 잘 상승하네요. 0.39 암페어. 아까 같이 팬이 왕 하고 소리가 나면서 돌진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0.8A까지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 부팅되는 모습이네요. 2A까지 상승하네요. 이제 렌더링 테스트랑 부하 테스트 걸어보고 각종 테스트 걸어보면 크게 문제없이 작동할 겁니다. 화면 올라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쇼트 수리 말고 좀 더 안으로 더 다가가는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로 많이 촬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 즉각 올릴 때도 있고, 뭐 한 달치 거를 뭐 한 2, 3일 두세 번 이렇게 올릴 때도 있고 하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블로그 쪽, 저희 네이버에 황컴 치시면 저희 블로그 나오거든요.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수리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도 증상이 발생하는지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황컴 블로그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고,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영상만 보러 가지 제 거 이제 그 관리 채널에는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쪽에다가 피드백을, 블로그 쪽에다가 뭐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림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서, 블로그 쪽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 같은 경우는 체구를 돌렸기 때문에 순정 롬바이오스까지도 혹시나 바이오스가 이제 만져진 것 같은 경우는, 수정롬 같은 경우는 순정 롬바이오스까지도 제가 다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픽카드 RX480 정상적으로 잘 잡히고, 온도도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온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지 같이 켜주고요. 그러면 이제 전용부 컨트롤러 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도 페이지가, 그러니까 그 MOSFET 쪽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 걸어가지고 그거 충분히 걸어서 혹시나 또 추가적인 쇼트가 발생하는지 정상 작동하는지도 테스트 걸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고객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고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최대한 빨리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